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져서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육원으로 가게 돼서 제가 버려진 이유라든지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하다못해 살던 동네가 어딘지도 제 생일도 이름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부터 그걸 알게 될 때까지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생활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과외 알바로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가면서 보육원에서는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그래도 명절이나 그럴 때는 보육원으로 찾아가서 보육원 동생들과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재밌게 놀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자란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함께 보육원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보육원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보육원을 떠날 때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가서 기획사 오디션을 본다고 하고 떠났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요. 또 TV에 출연하면 자기 부모님과 또제 부모님까지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렇게 그 동생은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 보육원을 먼저 떠났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로 저도 대학생이 되면서 보육원을 나왔기 때문에 가끔 보육원에 갈 때마다 그 친구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보육원에서도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연락 한번 온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저 혼자 살기 적당한 원룸을 얻고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보육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생이 보육원에 찾아왔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고,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동생은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사기도 많이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연습도 했지만, 데뷔를 하는 건 너무 힘들었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점점 힘들어져서 지금은 노래 강사로 입시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근황을 물어봐서 저는 뭐 공부만 하면서 재미없게 살았다고 하니까 동생은 참 오빠답게 살았다며 웃더군요. 몇년 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였지만 마치 어제 만난 듯 편안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리웠던 만큼 아주 긴 시간 동안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서울에서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자주 만나기로 하면서 번호도 교환하고 저는 출근 때문에 먼저 서울로 향했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하루가 멀다고 매일 만났고 점점 친구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며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비슷하게 자랐고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잘 통하고 마음이 이끌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꽤긴 시간 연애를 했고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항상 이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말해왔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벌고 모으고 전략하면서 살다 보니 30대 초반에 저희는 그 목표를 이뤘고 저희의 힘으로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족이 많은 게 꿈이어서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서 아이도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자고 항상 말하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3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고 또 2년 뒤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집안일과 육아일을 아내를 도와 열심히 했고 제가 쉬는 날에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아내는 결혼 후까지 꾸준하게 노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정도로는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명절이면 찾아갔던 보육원도 꼬박꼬박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아이를 재워놓고 육퇴를 한후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한 시골 마을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저와 아내는 아직도 저런 마을이 있네 하면서 신기하게 보고 있었고 계속 TV를 보는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오더군요.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대면서 간지럽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TV를 보다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놀란 아내는 맥주 한 잔에 취한 거냐며 갑자기 왜 우냐고 물어봤고, 저는 제 감정을 얘기하면서 이번 주말에 저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알겠다고 했고, 저는 핸드폰으로 TV에 나온 그곳을 찾아보고 주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그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로 가는 내내 기분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하기만 한 그런 기분. 벅차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바쁘게 사느라 아내와 연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첫 여행이라는 생각에 조금 들뜨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그 마을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꽤긴 시간을 달려갔고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걷기 시작했죠.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서 관광지도 구경할 것도 딱히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냥 길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걷다 보니 TV에서 보았던 마을 정자가 나오더군요. TV에서처럼 마을 정자에서는 할아버님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고, 저희를 보더니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죠?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서 며칠 전에 TV에서 보고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고, 어른들은 이 마을 볼 것도 없고 늙은이들만 있는데 뭐 타러 서울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마음 따뜻한 어르신들이 먼길 왔는데 와서 좀 앉아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정자로 다가가 어르신들 옆에 앉았고, 저희에게 말 거신 할아버님 말고 바둑을 두시던 다른 할아버님 한 분이 갑자기 "영수 아니요?" 라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수가 아니고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할아버님은 "아니, 이게 뭐가 아니요? 영수가 맞구만. 영수이 너왜 이제 왔냐?"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전 당황스러웠죠.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갑자기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보더니 "어메, 정말 용수네?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하며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아무래도 뭔가 혼동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어르신들, 저는 영수가 아니고요. 제 이름은 김성철이에요. 그 영수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와 많이 닮았나 보네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영수였고, 영수의 엄마는 읍내 남자 바람이 나서 집 하나 남겨두고 집에 모든 재산을 팔고 들고 그 남자와 야반도주를 했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영수의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다가 영수를 키우기가 힘들어 연모할 보육원에 맡겼다고요. 그리고 몇년뒤 영수를 찾으러 갔지만 영수는 더 이상 보육원에 없었고, 보육원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요. 그 후로 망연자실한 영수의 아빠는 술에 의지하며 지금까지 영수를 그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수의 생일이었고, 영수의 아빠는 매년 영수 생일에 혼자 생일상을 차려놓고 영수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영수라고 하셨고,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니 혼란스러우면서도 제가 정말 그 영수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약간의 희망이 생기긴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영순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싶었죠. 어르신들은 저기 저 풍선 달린 집이 영순의 집이라며 한 집을 가리켰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영수의 집을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처럼 아기자기했습니다. 마당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고, 마루 한켠에는 아이들용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팽이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계세요? 하고 얘기했고, 방 안에 계시던 할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이고, 영수야! 하고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를 안으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영수는 정말 제가 맞았고, 기억이 나지 않았던 고향집을 TV로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기억이 나면서 이 마을에 와보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동안 저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힘들게 살고 계신 아버지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저에게 사주고 싶었던 것들을 사서 모으셨고, 그게 스케치북, 크레파스, 팽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당 한켠이 온통 그런 물건들로 가득했던 것이고요. 저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기에 집에 풍선이 매달려 있던 이유도 제가 어릴 때 풍선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 풍선을 집에 매달아 놓으면 집을 찾아오기 쉬울 거라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풍선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그동안 난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며 얼마나 가슴 앓이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을 준다는 그 부모에게마저 내쳐졌다는 사실이 참그 어떤 슬픔보다도 컸고 막막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한바탕 울고 난 뒤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평생 하지 못했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는 절 보고 내내 만져보시기도 하고 안아보시기도 하고 그냥 빤히 한참을 바라보시기도 하면서 그동안에 그리웠던 마음을 표현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난뒤 아버지는 안 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혼자 지내게 둘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얼마간이라도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자 손녀랑 시간을 보내자고요. 와이프도 저에게 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냐며 흔쾌히 응해주었고요. 그렇게 서울로 모시고 와서 저희 가족 정말 한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소소한 일들이 내 부모, 내 아버지와 함께하니 의미가 달라지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아니게 된 그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더군요. 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술로만 버티고 계셨던 아버지는 이미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것을 본인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난 아들에게 걱정을 지우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고 계셨고 이미 손쓸수 없을 만큼 지내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거고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식도 정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더군요. 꿈 같던 날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번 저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뚫려버린 듯 스산한 바람만 드나드는 것 같았죠. 그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와서 쪽지를 하나 건네더군요. 당신이 너무 아파하고 있어서 일찍 주지 못했어. 이것까지 보게 되면 당신 정말 무너질까 봐. 와이프에게서 받아든 쪽지는 아버지가 남기신 쪽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자 한자 눌러 담은 종이었죠. 아들아, 나는 너를 만나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글도 모르던 놈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젊은 날의 실수로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왔을 너를 떠올리면 나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다. 죽음으로 너에게 아픔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내가 너를 살아서 만났구나. 이건 내가 죽기 전 하늘에서 베푸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널 보육원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나는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거든. 죄 많은 놈이 무슨 하늘을 본단 말이냐? 널 만나서 너와 함께여서 참 행복했다. 내 삶은 이것으로 다 되었다. 고맙다.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켜켜이 저 깊은 곳 먼지처럼 남아있던 아버지를 향한 야속함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도 없는 놈이 아니니까요. 비록 돌아가셨어도 제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니까요.